안산 대부도 방저주에서 연달아 발견된 토막 시신의 용의자 오늘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의 한 골판지 생산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산시는 경기도 남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대부도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7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은 7만 5천여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려인 및 중국 동포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밖에도 총 89개국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의 70%가 외국인이라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원곡동에는 500m 거리로 사원이 3개나 있을 만큼 무슬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많은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알라를 만날 수 있게끔 전도하러 왔다. 한편 안산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단원고등학교가 있으며 산의 전기가 센 곳이라 많은 무당들이 구슬한다는 지역에 자리를 잡은 서울예술대학. 한국의 문화를 주도하는 예술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 대학도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의 그루터기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산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안산은 아무래도 이제 공단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도시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외곽 지대에는 거의가 무속 그런 신당 그런 게 쫙 있고 그 안에 딱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 보거나 너무 깜짝 놀랐고 고린도도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더 구원받을 영혼이 많았던 것처럼 안산을 포구마라고 하나님 여기다가 이제 북박이로 붙여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루터기 아동센터는 올해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동센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산에 IUTC를 주세요. 10년 안에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했는데 올해가 10년째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그 렘넨트 사역에 대한 평생 사역에 대한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지금 가만 10년 지나고나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장받아 놓아서 상 차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아이들이 세워지고 부모님들은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변화시키고 가정 하나 변화시키는 것들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뭐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런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인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해서 공부방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누가 알려줘서 이제 우리 작은 아이를 먼저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와서 너무 힘들어져갖고 어떻게 해야 되라고 굉장히 고민 많았을 때 이제 원장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접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여기도 연결이 돼갖고 저도 일을 하러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말이 제가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 정말로 아이들 학교를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우리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죠. 정말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일단 내가 먼저 정말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여기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아이가 여기로 왔음으로 인해서 제가 복음을 받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가정들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갑니다. 안산의 IUTC를 통해서 렘넨트들이 살아나 렘넨트들이 정말 살기 좋은 안산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안산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루트기 아당센터는 이 지역을 살리고 안산을 살리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산시 단원구 반석 인력. 여기는 직업 소개소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찾고 또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는 2002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거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위에 올라서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다가 이제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가 이단에 빠진 우리 집사람 구해러 갔다가 2002년도 송구영신예배 때 갔다가 깨졌어요. 구원의 길 기초메시지 듣고 진짜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그 한마디에 저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이렇게 군더기를 두둥기면서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변화가 왔고요. 대부분의 마누라가 남편 다 욕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 존경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많이 변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아서 매일 손 들고 직장에 가서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이래고 다녔어요.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이래고 다녔어요. 이래고 다녔을 때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6개월 정도를 딱 지나고 나서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는 거였었구나. 이렇게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때에 퇴직을 하게 됐고 뭔가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야,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앉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죠. 그게 근데 제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 오늘도 천국잔치는 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막 볼 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알고 영적 문제를 보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채워지면서 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계속 시간 되는 대로 다 메시지 전하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알고 진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아니라도 장기간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면 반드시 저보다 더한 그런 신앙인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모두 하나하나 지금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생각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제가 제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만 그 마음의 중심만 딱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생각도 모든 삶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느냐 원하는 게 있느냐 갖고 싶은 거 있느냐 바라만 바라요.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생각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로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요. 지금 제 앞에 붙여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왔던 과거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심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셨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장소 이곳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속히 저들도 저와 같은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안산 온 지 한 3년 되는데 이제 안산을 다 죽었다. 다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제 각오로 사실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품고 왔는데 아, 지금 한 3년 되는데 딱 한 개가 오더라.
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 지역에 이제 많은 그 영적 그런 흑암 세력들이 많이 역사하게 됐고 교회들도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 안산에서 이번에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WRC 그 타운 집회 이후에 지역 전체 집회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안산 지역이 집회가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참 많은 훈련을 받고 22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적용시키고 그런 부분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집중훈련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또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동안의 이제 각인뿌리 체질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던 부분들 많은 이제 치유를 받고 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안산 지차례 15개 교회인데 15개 교회가 몽땅 다 참석하고 한 교도 빠짐없이 집중훈련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대개 집중훈련을 통해서 나의 안 되는 부분들, 나의 틀린 각인들을 많이 보게 하셨고요. 너무 틀린 게 많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25년 동안 훈련 받아주면 진짜 다락방도 참 많이 알고 있었고 내 남도에 막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했더라고요. 그게 각인이 안 되어 있었고 집중훈련은 또 다른 그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라 그걸 딱 단을 듣고 제 마음에 딱 품고 진짜로 우리 새로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각인되어야 될 부분들 다시 붙잡고 제 나름대로의 감남산 사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 집중 캠프 강사들과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다민족 사명자들이 마음을 모아 5월 한 달간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캠프가 지금 4주째 계속됐는데요. 또 원내수도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도 전에 없던 그런 소통이 잘 되어지고 목사님들 자신도 이렇게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도 이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또 무슨 일을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IoTC로 만들어가서 이거를 살릴 수 있을까 연관지에서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전체적인 이렇게 보였다고나 할까 또 응답받아야 할 방향이 잡혔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보여진 것이 캠프에 대해서 나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교 차원도 되겠지만 뛰어넘어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15개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동기 내버리고 개개 내버리고 랩런트들이 저역 맞는 이곳 랩런트를 살리는 그런 ROTC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산다 그러면서 안산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전 세계가 바라보게 전 세계가 애도하는 지역을 저에게 주셔서 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래서 기도원의 영광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세계가 이 지역을 살림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될 거다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연과 눈물이 깃든 안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전 세계가 애도하는 안산. 전 세계의 시선이 머문 이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전도자의 삶을 드립니다.